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지난주였죠. 리오넬 메시를 극적으로 잔류시키는데 성공한 FC 바르셀로나, 그리고 리오넬 메시 선수의 잔류하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리오넬 메시 선수의 경우 2004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731경기 출전, 634득점, 285도움을 기록하고 라리가 우승 10회, 코파 델레이 우승 6회,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 4회,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 3회 등 바르셀로나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룬 선수로서 메시라는 존재는 바르셀로나에게는 선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아레즈, 비달, 라키티치 등 베테랑 선수들을 다수 내보낸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에게 남은 모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선수였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리오넬 메시를 극적으로 잔류시킨 바르셀로나의 새롭게 합류해 메시와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될 선수인 멤피스 데파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멤피스 데파이 선수는 1994년생, 포지션은 윙포워드를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네덜란드의 축구 영재로 통했던 멤피스는 2011년 자국 최고 명문 클럽인 PSV 아인토벤에 입단해 4시즌 동안 통산 124경기 출전, 50골 29도움이라는 뛰어난 스탯을 기록, 특히 마지막 시즌인 2014-2015 시즌에는 윙포워드임에도 30경기 출전, 22골 6도움이라는 미친 듯한 공격 포인트를 쌓았고, 그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2014년 국가대표팀에서 자신을 지도했던 루이 바날 감독의 부름을 받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해 등번호 7번도 받았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1.5시즌 동안 통산 53경기 출전, 7골 6도움을 기록,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활약으로 먹튀 선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올림픽 리옹에 입단한 이후 지금까지 통산 139경기 출전, 57골 43도움, 경기당 공격 포인트가 무려 0.7개를 넘길 만큼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선수이며, 그동안 워낙에 활약이 대단했었기 때문에 리버풀, 토트넘, AC밀란, 바르셀로나 등 유럽 B클럽들과 숱하게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와중 2020년 9월 9일 스페인의 저명한 기자이자 공신력 끝판왕급인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따르면 멤피스 데파이는 며칠 전 바르셀로나와 컨택이 시작된 이후 바르셀로나와 개인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와 올림픽 리옹 간의 최종 합의는 아직 도달되지 않았고, 바르셀로나는 또한 바이날둠의 에이전트와 협상 중이며 리버풀의 오프닝 비드는 아직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바르셀로나의 감독은 네덜란드 출신 감독인 로날드 쿠만 감독이고, 현재 바르셀로나는 이반 라키티치, 아르투르 멜루, 아르투로 비달 등 상당한 전력 누수가 생긴 중원을 메꿀 카드로 리버풀 미드필더이자 역시 네덜란드 선수인 조르지오 바이날둠의 영입을 강력히 노리고 있으며, 루이스 수아레즈가 이탈한 공격 라인에는 멤피스 데파이를 영입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 공격진에는 언터처블 같은 존재인 리오넬 메시가 여전한 클래스를 과시하고 있지만, 메시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 우스망 덴벨레, 앙투안 그리즈만, 마르틴 브레이스웨이트가 보여준 지난 시즌의 활약도나 실력은 정말 실망 그 자체였고, 안수 파티 같은 유망주가 등장한 점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히 검증된 카드라고 볼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수 영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멤피스 데파이의 경우 네덜란드 무대와 프랑스 무대에서는 엄청난 업적을 쌓은 최고 수준의 공격수이긴 합니다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자신을 신임하는 네덜란드 감독 밑에서도 철저한 실패를 맛봤을 정도로 빅리그에서의 검증은 아직 덜 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바르셀로나로서는 감독이 원하는 카드인데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멤피스 데파이급의 영입 매물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 멤피스의 영입 자체는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날드 쿠만 감독은 또한 임대 복귀한 필리페 쿠티뉴를 주전 카드로 활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는데, 리오넬 메시, 필리페 쿠티뉴, 그리고 멤피스 데파이까지 작고 빠른 선수들의 다이나믹한 공격진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